cellophane. No.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아, 네, 저도. 아이시죠? 네네. 아이세요? 네. MBTI가. ISFP. INFJ. F입니다. 데뷔한 지 그러면은 11년 정도 네네. 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진짜요? 아, 너무 대선배님. 저도 11년 차거든요. 아닙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진짜. 저도 19살 때 데뷔를 했었는데. 와, 어릴 때 데뷔를 하셨네요. 저보다 어릴 때 데뷔하셨잖아요. 그러면 선배님은 지금의 약간 경험들을 다 기억한 지 1년 차가 다시 된다고. 또 후회가 없어요. 다시 1년 차로 돌아가도 네, 똑같이 하고 싶어요. 제가 되게 만족스러워서. 멋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후회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약간의 흑역사와 이런 건 다 사라져요. 사라져요? 네, 다 없어져요. 너무 많죠. 제일 부끄러웠던 거 있어요? 막 제가 옛날 인터넷 소설 인소 주인공처럼 막 차 막 초능력으로 막고. 오 마이 갓.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딱 이맘쯤에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해야 될 때가 있잖아. 제가 2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때가 있어. 아, 그쵸. 있죠.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죠. 근데 이게 추억이 돼요. 선배님도 그 11년 동안 함께한 그룹의 막내 라인 네. 들었거든요. 막내세요? 완전 막내. 아, 몇 살 차이 나지? 8살이요. 아. 제가 만약에 8살 차이 나는 저희 막내가 있었으면 너무 귀여워서 업고 다닐 것 같아.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아니, 좀 커서. MBTI가 네. INFJ? 네. 근데 딱 들어올 때부터 느꼈어요. 왜요? 어땠는데요? 아이. 맞아요. 진짜 파워 아이.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쵸, 직업상 그쵸. 힘들지 않아요? 약간 좀 기빨려요, 많이. 기빨리는 건 있는데 당시에는 괜찮지 않아요? 당시에는 괜찮은데 끝나고 나서 기빨리죠. 네. 네, 너무 기빨리죠. 그렇게 11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11년을 살아와요. 그래서 저는 일 끝나면 다른 사람 안 만나요. 아, 그냥 집에 있어요. 오로지. 네, 그냥 집에 있고 사실 친구도 많지 않고. 친구 많지 않아요? 네, 저도요. 11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연예인 친구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와! 진짜 11년 동안. 그중에 한 명은 태민인데 태민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 연생 때부터 친구였지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아 너무 좋네요. 그게 끝이에요. 저도 부러워요. 지금 인생을 얼마 안 살으셔가지고 이쁜 친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18살이면 깊어질 단계예요 지금. 앞으로 만나는 친구들이 새로 생기면 깊어지지 않을까요? 많이 만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날이 많아서. 하이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나? 태어날 때부터. 아, 여기만 보고 얘기해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귀여웠어. 여기 써져 있는데요. 은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나? 아니, 안 써져 있어. 그럼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거든요. 스타일기에 출연하신 스타이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쵸.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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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공. 어디로? 스튜디오. 아, 스튜디오로 네, 가면요. 스튜디오로. 아,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어, 감사해요. Two seconds later. 원래 가면서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원래. 아, 너무 어색해가지고. 타이랑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나이가 어떠세요? 실례 안 된다면? 나이 16. 에? 네? 16. 만 나이로 16. 그러면은 몇 년생이세요? 2006년생이요. 이럴 수가. 형이 16살 차이 나는 거예요. 16살? 네. 그러면 형 두 배네, 형이. 아, 그러네. 딱 나이 반이네. 두 배야. 아, 형 중3 때 태어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광이에요, 너무. 나 진짜 영광입니다. 은채의 스타일기는 혹시 아시고 아, 물론 있죠. 네, 어, 너무 유명하죠. 네. 이거 출연하고 싶어서 줄 섰다고 맞아요. 하는데. 저희도 겨우 이거 해가지고 한 거라서. 에이. 제가 못 들을 뻔했어요. 네, 진짜로. 진짜요? 네. 진짜예요. 아이제 안에 걸릴 뻔했어요. 어, 이제 두 번 다시 형 위로는 안 나올 것 같아. 또 카이 선배님이랑 2화를 함께 했었거든요. 그쵸. 네. 두 번째라서 어, 많이 못했는데. 카이도 떨려하고 인천이도 떨려하고 약간 각자 대기실에서 화상통화하는 듯한 아, 너무 낯가려가지고 네. 카이도 되게 낯가리는 친구거든요. 진짜 심해. 그쵸. 이거 이겨내려고 이 프로그램 맡으신 거라고 하시는데. 아, 극복을 위해서. 극복 중인데 오늘 다시 꺾였어요. 아니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데뷔하고 많이 지났잖아요. 네. 세월이. 세월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데뷔하고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았던 무대가 있나요? 우리 슬라핀 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데뷔 때 첫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네. 기억나세요? 네. 와. 첫 데뷔 쇼케이스인데도 3,000분이 와주셨거든요. 커튼 이렇게 입고 나 이렇게 거쳤단 말이에요. 네. 그 함성 소리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소름이 막 이렇게 발부터 머리까지 쫙 돋았는데 끝나고 멤버들한테 얘기해보니까 다 똑같이 그걸 느꼈다고 얘기를 해서 그게 아직도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춤은 어떻게 추는지 기억 안 나는데 노래 시작하기 전에만 생각. 맞아. 언제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연말 무대 때. 연말 무대? 첫 연말 시상식 때. 왜요? 히드라 했던 무대인데 너무 힘들어서 기억에 남아. 첫 무대보다?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 11분 동안 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죽을 뻔했어요. 계속 기억에 남아. 원래 그래요. 제일 힘들 때가 제일 기억이 잘 나요. 맞아요. 저희 르세라핌이 데뷔한 지 1년 좀 더 됐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다고요? 네. 왜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 1년 5월에 데뷔했어요. 뭘 많이. 와, 근데 진짜 바쁘셨구나. 많이 하셨네. 역시 알아주신다. 그래서 저희 르세라핌도 10년 뒤에 이렇게 멋진 그룹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들 되게 근데 무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업에 있어서 사실 프로의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자세만 있으면 계속 쭉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흥미를 잃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끼리 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게 밖에서 만나는 친구보다 멤버들이랑 거의 일도 하고 네. 밖에서 놀기도 하고 그냥 서로 사이가 좋으면은 결국 오래 가지 않을까. 아, 그리고 타 연예인 친구들 많이 사귀지 마세요. 처음 듣는 조언이에요. 저 여기서 여태까지 친구 사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 저희는 없거든요. 저희들끼리만 지내요. 비결이 남다르군요. 멤버분들이랑 좀 많이 싸우나요? 어? 안 싸워요. 남자들 많이 싸워야지 더 친해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희는 진짜 한 번도 거의 한 싸운 적이 없어요. 진짜요? 이쯤 되면 귀찮아서 싸우기도 싫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진짜. 싸워서 득 볼 게 없어가지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멤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못 이겨요. 이 경험이랑 기억들을 다 가지고 제 연차 1년 차로 돌아간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아, 근데 카이 선배님께도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그냥 후회가 없어서 똑같이 그냥 아, 후회가 없대요? 라고 하셨어요. 늘 아직 안 갔었어요. 그때는 안 갔을 때였어서. 잘 지내시죠? 맏형! 네. 맏형이시죠? 네. 막내 세훈 선배님 어떻게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는 반대예요. 좀 막내한테 좀 예쁨을 받고 싶어요. 저희 그룹은 네. 막내가 탑이에요, 사실. 막내 원탑. 진짜요? 막내 원탑? 네. 막내요? 둘 있을 아, 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형들 네. 특집. 서열이 거꾸로 됐어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아이, 근데 또 아니에요. 혹시 언니들 말 잘 안 들어요? 언니들 말이요? 나 듣질 않아요. 아, 보통 막내들은 다 이런가. 저희 막내는 귀를 닫거든요. 어, 많이. 아, 근데 그게 진짜 말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냥 닫는 것도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못 들어요. 아까는 뭐 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록할 때 천열이가 제스키 샀다. 제스키 너무 좋더라. 여러분들 추천드린다 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위험해요. 아, 그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가 왜 위험하지? 뭐가 위험하지? 야, 제트스키는 위험해요 이러는 거예요. 막내한테 잘해주세요. 또 제가 공감을 너무 반가웠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 찬열 네. 선배님이 울보시라고. 아니야, 울보는 아니고 그냥 눈물이 그나마 멤버들이 제일 많은 정도. 네, 그거를 울보라고. It'll kill you. And if I die, yes, that's what killing you means. 저도 울보예요. 저도 3월에 처음 팬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약간 엔딩 때 아니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인트로. 끝나고 이제 엔딩 멘트 같은 거 할 때 그때 와요. 그렇게 눈물이 와요. 나더라고. 어떻게 눈물을 참아요? 그냥 웃으세요. 싫어요. 왜요? 울음이 나면 울어야죠.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우느라. 아~ 항상 그 F가 한 80, 90% 정도? 네, 아, 그래요? F. 나 지금 어떻게 말하려고 했는지 알아? 그럼 웃지도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어. 와, 너무해. 그럼 눈물도 없으신 편이에요? 눈물 있는데요. 있죠, 당연히. 진짜 잘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피살기로 참아요. 이렇게 참아요, 진짜.